Times. 네, 전형적인 62년 스트라토 같이 생겼는데 또 63이랍니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보니까 전형적인 62. 그렇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그걸 했었죠. 이거는 이건 누가 봐도 57 같은데 62였던. 네, 네 오늘은 네, 62 같은데 63인. 네. 네. 이게 그 지난 시간에 이제 그 59.5를 하면서 저희가 아주 독특한 느낌의 그런 예. 탁오름 사운드, 예. 네. 온톤 사운드를 예. 봤는데 오늘은 다시 아는 픽업으로 돌아왔습니다. 60스, 예. 60스 핸드보먼드 패트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 63 스트라토캐스터 헤비랠릭인데 이 가격은 지난 시간과 동일해요. 652만 8천원입니다. 자 최근에 했었던 실제로 우리가 6263을 했었어요. 6263. 6263. 네. 6263 스트라토캐스터 저니 맨랠릭 550만원짜리 했었는데 이게 사운드 점수를 37점을 받았어요. 선생님이 그때 37을 주셨는데 폭주를 하셔가지고 37, 16, 16, 17로 총점이 무려 86점이 나왔었습니다. 저도 80점 줘서 평균 점수 83. 83. 네. 네,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는데 오늘은 또 이 63이 어떤 점수를 받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652만 8천원 일단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었던 62와 가격은 동일하고요. 스펙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신 네, 62 스펙 그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Made in USA 전장 98.5cm 무게는 3.45kg 두께는 44+, 2mm 12프렛 뒷둘레는 78mm입니다. 바디는 투피스 셀렉트 엘더 니트로셀룰로스 라커피니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쿼터스톤 메이플 1963 C쉐임 4개 역시 니트로셀룰로스 라커피니시. 빈티지 스타일의 헤드머신의 본넛입니다. 너트넛이 42mm고요. 라운드램 AAA 그레이드의 로즈우드 지판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판 확률 반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21 내로 톨프렛이고요. 커스텀샵 핸드바운드 FAT60스 싱글콜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 가운데 픽업은 리버스 바운드 리버스 폴레로티입니다. 마스터 볼륨 2톤 5A 픽업 셀렉터 커스텀샵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 에이지드 피에스타 레드 색상입니다. 이게 사실 헤비랠릭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헤비하지 않아요. 예, 그냥 그렇게 헤비하지 않고 이렇게 그 실핏줄 같은 게 많이 나서 헤비랠릭인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뭐 헤비랠릭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감성은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이 까진 걸 기대를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약간 조금 뭐랄까 클로젯과 헤비랠릭이 예. 그냥 그 사이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사운드 들어볼게요. 팬더 앰프고요. 제대로 나네요. 예, 제대로 나고 이 가운데 픽업 거꾸로 이렇게 한 건 참 상 줘야 됩니다. 이거. 마샬한테 또 잘 어울리죠, 이게.
듀얼리스트고요. 팬더 튜니벌보. 이야 좋다. 레드락. 좋습니다. 진짜... 가장 뭐 오늘 했던 것 중에 제일 직관적인 네. 로즈우드 사운드가 나네요. 네. 좋다. 와일드하고 잘 쫙쫙 감기네요. 네, 네. 잘 키웠네. 네. 누가 만들었어 이거? 야. 좋다. 좋네요. 소리가 좋아. 진짜 직관적으로 쫙쫙 감기네. 예. 오늘 약간 뭐랄까 그 특히 그 중간자적인 애들만 보다 보니까 예. 아예 확실하게 가 있으니까 이것도 되게 반갑네요. 좋아요. 63.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반주를 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야. 반가운 사운드. 63 스트라토캐스터 헤비랠리기였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4번 타자 이대호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달려있죠. 네. 네. 또 오늘 또 마침 또 네 번째였어요. 아, 그렇군요. 네. 4번 타자로 오늘 나왔습니다. 저는 63꼭3 63꼭3 네, 63꼭3 이거 사고 싶네요. 굉장히 아, 좋다, 이거. 네, 로즈우드의 매력을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6점이고요.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6 해서 총점 81점 나왔습니다.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6 해서 총점 81점. 결국에는 평균 점수 81점. 훨씬 나왔네요. 네, 36, 13이었고요. 저는 35, 14. 결국에는 뭐 거의 비슷한 네. 점수를 준 그런 기타가 되겠습니다. 63 스트라토캐스터 헤비랠리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오늘 하는 것들 중에는 그렇게까지 막 기대를 하지 않았던 왜냐면 저는 그 아까 우리 처음 봤었던 몬톤 몬톤이 뭐 오늘 워낙 강렬한 네, 선수였기 때문에 약간 63이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관심이 덜 갔었는데 그 톤 쪽으로 봤을 때는 63이 오히려 진짜 가장 화끈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말 그대로 4번 타자처럼 한 방을 보여줬었던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1960 텔레로 갑니다. 허허. 커스텀 헤비랠릭인데 일단 디자인부터 눈을 확 사로잡는 어마어마한 디자인. 색깔도 좋고요. 네, 그리고 저거는 이제 좀 헤비라고 할 만한 그런 수준의 랠릭이 좀 되어 있고 가격도 673만원으로 오늘보다 더 비싸집니다. 헤비하네요. 네, 점입 가격의 마지막 경 시리즈 경을 치는 네, 그런 기타 가지고 1960 텔레캐스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